이뻐. 아, 어서 오세요. 몇 분이세요? 세 명이야. 봐, 벌써 손에 모자라. 서연이가 답이었다니까? 주문하시겠어요? 제일 싼 게... 김치전 하나 주세요. 예, 그 술은 혹시... 아까 저쪽에서 먹고 남은 게 있는데 여기서 먹어도 되죠? 혹시 경영학과? 네. 경영을 공부한다는 것들이 주문을 곧다위로 해? 니들 같은 것들이 경영한다고 설치니까 IMF가 오고 청년 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라고. 당장 앉고자. 가. 성격은 많이 하네. 진짜. 야, 네 손님을 쫓아내면 어쩌노? 저것들이 손님들이냐? 진상들이지. 쟤네한테 팔면 적자야. 저런 애들 받으려고 나 부른 거야? 얼굴마다 말하고? 아, 지우가 연락해서 온 거구나. 미안하다. 동아리 장으로서 사과할게. 사과할 시간에 장사의 기본부터 익혀. 니들, 남상미 햄버거 가게 알바 얘기 몰라? 어, 알아. 그 얼짱 남상미 보려고 남자 손님들 엄청 왔다며. 그래. 매상은 안 올려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사장님 뒷목 잡게 만드니라. 남자들은 지갑을 안 열어. 장사는 여자 손님을 공략해야 성공하는 거라고. 아, 이 바보들. 아, 마케팅학과 과탑이 나서줘야 되는 건가? 니들, 사피를 이용한 마케팅 믹스라고 들어봤어? 사피? 고스톱에서 쌍피는 들어봤는데. 쌍피 같은 소리 하네. 쌍코피 터지기 싫으면 내 말대로 해.